가성비가 저렴한 태블릿 추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노버 샤오싱패드 2024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퀄컴 스냅드래곤 685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하며 704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요. 11인치의 화면은 90Hz 주사율을 지원하여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15 기반 ZUI 13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다양한 앱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어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제품의 성능과 가격에 만족하고 계셨어요. 다만 일부 고객들은 글로벌 버전에서 카메라 작동에 문제가 있다는 리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레노버 샤오싱 패드 2024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셨어요.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레노버 샤오싱 패드 2024를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노버 샤오싱 패드 프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13 내수용 태블릿으로 12.7인치 LCD 화면과 스냅드래곤 870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요. 144Hz 주사율로 눈에도 즐거운 화면을 선사해줍니다. 또한 8GB 메모리와 128GB 또는 256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여유롭고 빠른 사용이 가능해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 등 다양한 기능도 갖추고 있죠.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며 화면의 밝기와 선명도도 뛰어나다고 해요.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제품을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함께 사용해보시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즐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클라스트 T60 2024 12인치 태블릿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고해상도 2000x1200 디스플레이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기에 딱 좋아요. 또한 20GB RAM과 256GB 롬을 갖춰서 작동이 매우 원활하고 저장 공간도 넉넉해요. 듀얼 카메라 설정으로 모든 순간을 손쉽게 담을 수 있고 18W 고속 충전으로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어요. 또한 4G LTE 연결로 인터넷이 빠르게 연결되어 화상 통화나 다운로드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정전식 화면을 사용한 듀얼 스크린 디자인은 사용자 경험을 높여줘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갖춘 테클라스트 T60 태블릿,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영상 시청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좋을 거예요. 만약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